장미? 서로 말이 안 맞는데.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.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장미 때문이다. 장미가 누굴까? 셋 중 하나.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장미일까? 대체 왜? 장미가 자꾸 나를 마음대로 움직이려 한다. 장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기억을 잃은 틈을 타서. 너 뭐해? 지 입맛대로 너 바꾸려고 진짜 거짓말한 거 내가? 자기 취향대로 날 조종하려는 거겠지. 뭐야? 뭐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놀래? 아니 그냥 예리야, 우리 장미 보러 간 적 있던가? 장미? 아니 심지어 내가 장미 축제 가자고 쫄랐는데 네가 싫다면서. 아, 나는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처음 봤어. 장미 축제? 그게 언제였어? 그게 왜 가고 싶었는데? 장미 축제니까 6월이었지? 아니 그리고 왜 가고 싶었냐니, 당연히 예쁜 사진 건지려고지. 그리고 네가 싫다길래 그 뒤로는 장미 얘기 꺼내지도 않았거든. 아 그랬어? 예리가 장미가 아닌가? 그럼 역시 재영이가. 지연아, 무슨 일이야?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. 뭔데? 너 혹시 나한테 꽃다발 준 적 있어? 장미라든지. 꽃을 선물해 준 적은 많지. 근데 장미향은 네가 싫다고 해서 장미를 사준 적은 없었어. 다른 건 없어? 아, 우리 어제 만났던 카페 있잖아. 카페에 장미 포스터가 있는데 네가 그 포스터 얘기를 많이 했었어. 색을 잃은. 알겠어. 그 카페 다시 가봐야겠다. 고마워. 지은아, 야, 차지연! 현영아! 너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? 나 저기 카페 좀 가려고. 아, 맞다. 너가 말했던 것처럼 결혼기념일 치니까 노트북 풀리더라. 그리고 거기 무슨 일기 같은 게 있었는데 장미가... 뭐야? 장미가 뭐? 아무것도 아니야. 나 먼저 갈게. 미안해. 보세요. 너 어디야? 나 방금 네 노트를 봤거든? 이 표는 뭐고 장미는 또 뭐야? 아니 그게... 예리야, 너 재영이랑 현영이 만난 적 있어? 일단 갑자기 불렀는데 와줘서 고마워. 오늘 부른 건 너희가 얘기해줬던 것들 중에서 서로 대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야. 혹시라도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. 뭐 기억난 거라도 있는 거야? 아직 정확하진 않아. 일단 이것 좀 봐줄래? 너희들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걸 정리해 봤는데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. 이게 뭐야? 지연이가 사람 많은 데를 좋아한다고?
아니야. 지연이는 머리 아프다고 사람 많은 거 싫어해. 너 지연이 남자친구 맞아? 지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가로수길 카페야. 뭔 소리야. 네가 억지로 끌고 다닌 거겠지. 야, 보나마나 인스타 찍는다고 지연이가 좋아하지도 않는 화려한 옷 입고 오라고. 그건 지연이가 좋아하는 게 맞다고. 지영이는 어두운 게로 좋아해. 나랑 추영이 똑같다고. 너네 같은 사진을 얘기하는 거 맞아? 얘는 진짜 꾸미는 거 귀찮아하는 애야. 너네 진짜 지연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? 모르는 건 너겠지. 봐봐, 내가 아는 지연이는 사람 많은 거 싫어하고 화려한 옷도 싫어하고 아이돌 음악은 진짜 질색해. 야, 말도 안 돼. 지연이랑 나는 더보이즈 데뷔했을 때부터 좋아했어. 맨날 팩스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. 지연아, 그게 무슨 소리야? 너 나한테 유행 타는 음악 싫어한다고 했잖아. 나랑 취향 똑같은 거 아니었어? 그래, 그것도 그런데 이런 것도 있었어.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누구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거든.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장미라고 적어놨더라고. 그래서 너네한테 장미에 대해 물어봤는데 장미랑 관련된 사람이 현영아, 장미 타투는 언제 한 거야? 너 설마 지금 타투 가지고 나 의심하냐? 우리가 알고 지낸 게 몇 년인데 어떻게 나 의심해?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... 야 유현영, 너 작작해. 솔직히 여기 지연이 힘들게 할 사람 너 말고 더 있어? 야 맞잖아. 아니 안 봐도 뻔해. 그동안 너 말하는 것만 봐도 지연이 얼마나 작고 살았을지 다 보여. 거기다가 장미 타투도 하셨다네. 야, 네가 지연이한테 장미 축제 가자고 하라 좀 했거든. 그렇게 따지면 너가 장미 아니야? 야, 유현영, 목소리 좀 낮춰. 지연이 머리 아파하잖아. 혜정, 너도 말 좀 해봐. 한 일이 제가 지연이 기억 이름 틈 타서 자기 마음대로 바꿔놓으려고 하잖아. 그건 너겠지. 너야말로 지연이한테 말 막 하잖아. 지금도 봐. 장미 타투 나온 거면 다 끝난 거 아니야? 아니, 오죽했으면 지연이가 장미가 싫다고 썼겠냐고. 야 그만해. 너네 둘 다 거짓말 몇 번씩 했으면 됐잖아. 이젠 싸우기까지 해야 돼? 거짓말한 건 너잖아. 지금 누굴 뭐라고 해. 너희 지연이 생각은 안 해? 지연이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. 세타 그만해 좀. 너 혹시 이날 나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? 아 이날? 이날이라면 약간 기억나. 무슨 일 있었어? 오전에는 다른 수업이었어서 잘 몰라. 근데 원래 너가 카톡하면 진짜 빨리 답장하는데 그날은 한 반나절? 이 지나도 연락을 안 보는 거야.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지. 나도 그날 연락이 안 되더라. 원래 같이 점심 먹기로 했었는데. 나 전날 너랑 만났었어. 너가 속이 안 좋다고 해서 한 11시 때 내가 너 데리러 갔었어. 근데 나 깨어났을 때 옆에 있던 건 예리였는데. 너가 갑자기 노트북 두고 왔다면서 나보고 먼저 가라 했어. 너는 노트북 찾아오겠다고.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되게 초조하게 누가 보면 안 된다는 말만 계속 하더라. 맞아. 그 노트북 들고 나오면서 나랑 마주쳤던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연락을 안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네가 갑자기 노트북 끌어안고 쓰러지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랬는데. 지연아, 괜찮아? 지연아 왜 그래? 머리가 너무 아파서. 데려다 줄까? 너 진짜 안 좋아 보이는데. 아니야, 나 혼자 갈게. 미안해 얘들아.
재영아 그거 알아? 뭐? 장미는 물 색깔에 따라 꽃잎 색깔이 바뀐다니. 빨간색이랑 파란색 물에 나눠서 담가놓으면 꽃잎 색깔도 그렇게 바뀐대. 아 진짜? 신기하네. 근데 그건 갑자기 왜? 봐봐. 자신의 색깔을 잃은 사람은 모두 장미다. 이것도 그런 뜻이겠지? 그런 거 같은데? 하긴 요즘에 자기 색깔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했다고. 그냥 다 주변에 맞춰서 그럭저럭 사는 거지. 장미 아닌 사람 찾기가 더 어렵겠는데? 그렇지. 다 그렇게 사는 거겠지? 아 지연아, 이따 버스킹 보러 갈 거지? 야, 네가 그 밴드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나랑 어떻게 그렇게 취향이 똑같은 거야? 억지로 맞추려고 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. 어? 아, 그거야 내가 널 좋아하니까. 자기 자신의 색깔을 잃은 사람들은 모두 장미다. 나도 이런 옷만 입어. 나도 그 노래만 듣지. 나도 여기 맨날 오는데. 내가 지금까지 무서워했던 장미는, 나한테 거짓말을 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.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 그동안 나 자신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세 명의 차지연을 창조해냈다. 한예리의 차지연, 유연영의 차지연, 표재영의 차지연. 빨아들이는 물에 따라 꽃잎의 색깔을 바꾸는 사람들. 스스로를 속이면서 자기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린 사람들. 그들의 이름은 모두 장미다.